안녕하세요. 꽃담 다육스토리입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좋습니다. 저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는데, 꽃들이 만개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계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제가 예쁜 애들, 또 저렴하게 들어온 애들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육맘들이 잘 좋아하는 원화분이죠. 요거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요렇게 빨간 포트 하나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고요. 요렇게 아주 좋습니다. 물마름도 좋고 아주 예쁘죠. 가볍고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8cm 되는 애예요. 8cm에다가 높이도 한 거의 뭐 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분입니다. 다양한 모양들이 있습니다. 요런 모양도 있고요. 또 여기 살짝 반지 스타일도 있고 이렇게 요런 애들 있습니다. 네, 골고루 요거 랜덤으로 가겠습니다. 한 개당 만 원씩이고 6만 원이지만은 할인 좀 해가지고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6종 해가지고 5만 5천 원 갈게요. 쓰시기 아주 좋습니다. 이런 화분들은요. 네, 이번엔 언합은 좀큰 사이즈입니다. 빨간 포트 무난하게 심기 좋은 그런 사이즈. 입구 9cm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높이도 한 8.5 정도. 이런 애들은 더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9.5 나오네요. 이런 분입니다. 만 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사이즈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16,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4종을 묶겠습니다. 4종 묶으면은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요거 6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요. 그림들이 예쁘고 그래서 또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깔끔하게 쓰시기 좋습니다. 아주요. 물마름도 상당히 좋고요. 네, 어남은 큼직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을 곤생시키기 진짜 좋은 사이즈죠.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 보세요. 11이면 웬만한 애들 다 심을 수 있습니다. 11에다가 키도 한11 정도,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오차 있습니다. 요런 애들, 요거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이렇게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걸 한 분이 다 가져가시면은, 인형, 이렇게, 이거 한 개당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 인형, 독이 인형이에요. 천사죠? 높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14가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독이 인형입니다. 요거, 2종이면 4만 원이지만 요거 서비스로 가겠습니다. 전부 다 가져가시는 분에 한해서 다음은 12만 원이에요. 다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요거 독이 인형 2개 가겠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의 서비스예요. 네, 이번에도 큼직한 분입니다. 키도 있고요. 얘네들은요. 살짝 롱본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입구는 한11 나오고요. 얘는 입구가 11.5 나오고 높이도 한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개당 4만 원씩이에요. 요거 낱개 판매도 가능하겠습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고요. 2종이면 8만 원입니다. 8만 원인데 할인 대신에 제가 여기 독이 인형입니다. 이렇게 꽃다발을 든 독이 인형이 하나 2만 원짜리예요. 요거 2종 하시는 분한테는 요거를 서비스로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건데 너무 예뻐요. 독이 인형입니다. 요거요. 12 보시면 되세요. 여기요. 이렇게 선물 가겠습니다. 선물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신상입니다. 이거 마리 화분이고요. 한 개당 14,000원짜리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9.5 나오고요. 높이는 9cm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세요. 밑에 유약칠이 안돼 있습니다. 화분이 두께도 좋고요. 바깥에 거리에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깔끔하고 아주 예쁘죠? 노지에 쓰시는 분들 쓰셔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빨간 포도 넉넉하게 심을 것 같아요. 자그마한 군생도 심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이렇게 5종을 묶으면 7만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런 애들 6만 5천 원 갈게요. 네, 이번에도 이런 분입니다. 살짝 흰 일에도 심어주면 예쁘겠죠? 아주 색감이 참 오묘하고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다리 물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시원하게 나와서 통풍이 좋게 생겼습니다.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외경입니다. 7.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5. 살짝 흰 일에다 심어주면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가요. 한 개당 19,000원씩이고요. 4종 묶으면 76,000원이에요. 할인해가지고 이것도 7만 원에 가겠습니다. 4종에 때가 안 타는 그런 화분이고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봐주시면은 밑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르공방공 가겠습니다. 미르 화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그림, 뒤까지 그림이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다리도 일체형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35,000원입니다. 이거요. 두 개를 한 분이 가져가셔야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묶겠습니다. 2종 하면은 7만 원이지만은
요거 할인 좀 해드릴 거예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11 보시면 되고요. 11이면은 웬만해도 다 신습니다. 높이도 11 나오고요. 두 개면은 7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사각뿐입니다. 나란히 이렇게 붙여쓰기 좋은 그런 사각뿐이에요. 다리랑 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튼실합니다. 한 번 두께도 좋고요. 요거는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요거 낱개 판매 가능합니다. 입구 사이즈 한 8.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 1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기 좋은 분이고, 아, 3종을 하시면은 낱개는 개당 3만원씩이에요. 근데 3종을 하시면은 9만원이지만은 3종 하시는 분한테 8만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3종을 나란히 놓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한 개당 3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달팽이 분들 예쁜 애들을 제가 이렇게 많이 데려왔습니다. 골고루 많이 데려왔어요. 아, 첫 번째로 3만원짜리부터 소개할게요. 요런 3만원짜리입니다. 단지 스타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림이 옆에까지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뺑 돌아가 있는 이렇게 앞에만 해준 게 아니라 뒤까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3만원씩입니다. 얘네들이요. 3만원이지만은 2종으로 제가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묶어서 할인해 드릴 거예요. 입구 10cm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11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 묶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2종 묶으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그런 애들이 있고 1번이고요. 2번은 이런 애들입니다. 요거는 큼직하죠. 좀 사이즈가 다르죠. 3만원짜리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는 42,000원짜리예요. 42,0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강아지도 한 마리씩 있어요.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이 있고요. 아주 아주 예쁩니다. 요것도 아, 2종을 묶어서 두 개는 놔야 될 것 같아서 2종을 묶어서 아, 84,000원이지만 8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11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더 큰데 저는 살짝 이렇게 몰아줬습니다. 그리고 키는 또 한 13 보시면 되고요. 큼직한 화분이죠.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84,000원이지만은 할인해 가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는 다 해놓고 진짜 예쁠 것 같죠. 또 이런 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거 하나뿐이 없어요. 이런 스타일이 하나뿐이 없어요. 요거 42,000원짜리입니다. 입구 사이즈가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도 한 12 정도. 이렇게 예쁩니다. 밑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뒤까지 있고요. 요거는 다리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42,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살짝 롱분이에요. 이거 롱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구가 14.5 정도. 요거는 15가 거의 다 나오네. 0.5 정도 오차 있는 것 같아요. 요거 15 정도 나오네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는 한 12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런 애들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묶어봤습니다. 이렇게요. 요렇게 두 개 묶었습니다. 노란하고 소라꽃하고 두 개 묶어서 한 개당 42,000원이니까 84,000원이지만은 8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요런 애들이 있고요. 이렇게 묶었습니다. 노랑하고 핑크하고 묶어봤어요. 이렇게요. 사이즈는 같습니다. 0.5 정도 오차는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이것도 84,000원이지만은 8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뻐서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가겠습니다. 요거는 아, 이런 애들하고요. 핑크꽃하고 설화꽃하고 이렇게 같이 묶었습니다. 아, 입구 한번 다시 한번 재드릴까요? 11.5 보시면 되고요. 0.5 정도 오차 있어요. 14.5 조금씩 차이 납니다. 요건 10이 나오고요. 아, 요거는 14 나오고요. 조금씩 차이 있습니다. 이거 때가 타는 화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리대 쓰셔도 괜찮고 노지에 쓰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좀 큰 사이즈로 갈게요. 요거 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요것도요. 사이즈 큼직하죠? 요거 42,000원짜리입니다. 요것도요. 이렇게 단지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요건 2종 이렇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입구 12 보시면 되고요. 12에다가 높이는 한 12.5, 13 조금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종 묶어서 요거 84,000원이지만은 8만원에 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요런 큼직한 군생식기 좋은 요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을 한번 넣어서 제가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큼직한 분이에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6만원짜리예요. 생긴 형태도 조금 다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요거는 꽃바구니가 있는, 핑크색 꽃바구니가 있는 그림이네요.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고요. 13에다가 높이도 한 14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6만원씩 가겠습니다. 네, 요런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런 꽃이 있고요. 요런 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렌지 꽃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6만원짜리는 낱개 판매하겠습니다. 6만원짜리는 전부 다 좀 할인해가지고 55,000원씩 갈게요. 요거 3개는 한 개당 55,000원씩 가겠습니다. 5,000원씩 할인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풍경분이에요. 이게 사각분입니다. 사각분이 만들기 어렵다는 거 좀 아시죠? 다리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안정감 있습니다. 그림이 다 예뻐요. 제가 이거 한 개당 26,000원씩입니다. 근데 제가 2종씩 이렇게 묶었어요. 두 개씩 묶었어요. 두 개는 나 예쁠 것 같아서 두 개씩 묶었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11.5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5 정도 보시면 돼요. 11이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5 나오네요. 그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2종씩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26,000원이지만은 2종 묶어가지고 50,000원에 가겠습니다. 이거 1번 그림이에요. 네, 그림만 봐주세요. 이거 2번 그림입니다. 이렇게요. 아주 그림이 예쁘죠? 2번 그림입니다. 종이컵을 안에 놓았을 때 사이즈 가늠하시게 제가 이렇게 놓드려 볼게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고요. 그림의 완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풍경분이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2번입니다. 3번 그림입니다. 이렇게 강가에 개천에 단풍이 이렇게 져서 빨갛게 지고 물이 막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풍경입니다. 요건 또 여기 벚꽃도 피었네요. 요즘 같은 때인가 봐요. 이렇게 아주 멋진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1.5고요. 높이는 한 10.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종 해서 한 개당 26,000원이지만은 50,000원 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네, 4번 그림은 이렇게 풍차가 다 있네요. 외국 풍경 같아요. 풍차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애가 있고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아치형 이렇게 문이 있고요. 아주 근사합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있는 그런 문인 것 같아요. 요거는 4번 가겠습니다. 2종에서 할인해서 50,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가성비가 좋은 풍경분이죠. 키도 있고 큼직합니다. 한 개당 26,000원이에요 얘네들도요. 2종에서 50,000원 가겠습니다. 높이가 15 정도 15가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입구 사이즈도 한 14.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큼직한 화분이라서 이렇게 쓰시기 좋습니다. 이거 한 개당 26,000원이지만은 이렇게 2종을 묶어서 가겠습니다. 2종 묶어서 이거 50,000원에 가겠습니다. 킨 입구 쪽을 이렇게 뻘뚤하게 이렇게 늘려주셔가지고 아주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근사한 분이에요. 네, 예뜰공방으로 가겠습니다. 예뜰공방 분들 다들 좋아하시죠? 아주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벼워서 다들 좋아하시고요. 또 은은한 맛이 있어가지고 질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봄날 나른한 오후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얘 사이즈는 12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또 입구 전쪽을 잠깐 몰아줬어요. 8.5 정도. 얘네들은 18,000원씩 계산했고요. 요거는 또 28,000원입니다. 3종이면 64,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요거 6만원에 갈게요. 3종에서요. 물구멍이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약칠이 안 돼 있어요. 밑에는요. 이렇게 요 살짝 키인이라도 심어주면 예쁘겠죠? 요런 스타일은요. 요거는 또 군생들 심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이렇게 늘려주신 그런 분이에요. 3종 이렇게 해서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이런 분으로 묶고 두 개를 묶어봤어요. 이렇게 롱분입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커졌죠? 아주 예쁩니다. 달기하고 은은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멋진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화분도 가볍습니다. 이들분요. 12.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3.5 정도. 요것도 12, 요건 12가 조금 작게 나오네요. 12하고 높이는 13. 한 개당 28,000원씩입니다. 2종이면은 56,000원이지만은 2종 할인해가지고 50,000원에 가겠습니다. 2종 할인해서 50,000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주 큼직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에요. 사이즈가 아주 좋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쪽도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 13 보시면 되고,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또 키도 한 13.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한 개당 3만원짜리예요. 요거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짜리 하나하고, 또 요거 사각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개를 묶었습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요거는 22,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 묶어서 52,000원이지만은 50,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 좋은 화분이죠. 또 예쁘기도 하고요.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분들 깔끔하고 깨끗해서 다들 좋아하세요. 다육이 심었을 때 상당히 예쁩니다. 다리랑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 두께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아,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보시면 되고요. 9cm에다가 키는 나, 키도 한 9cm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당 만 원씩입니다. 6종이면 6만 원이지만은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 가지고요. 절구 안에 놓았을 때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빨간 포트에 하나 신기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무난하게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가 아닌가 싶어요. 네, 조금 큰 사이즈예요.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 요거 만원짜리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얘네들은 한 개당 15,0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거는 15,000원짜리고요. 4종을 제가 묶어봤습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10cm 보시면 돼요. 10 보시면 돼요. 10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높이도 한 11 정도 보시면 되고요. 4종 이렇게 묶어서, 묶으면은 6만원이지만은 5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4종 묶어서 55,000원 가겠습니다. 쓰시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물마름도 좋습니다. 다리도 늘씬해가지고 물마름도 좋습니다. 아주 화분 두께도 적당히 좋고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화분이요. 네, 이번에는 이렇게 가성비 좋은 분이죠. 이런 분입니다. 큼직하고 사이즈가 좋아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한 개당 6,000원씩이고요. 10종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10종 묶으면 6만원이죠. 6만원이지만은 오늘은 55,000원에 가겠습니다. 10종에 5만원. 그럼 한 개당 5,500원씩 계산했어요. 한 개당 5,500원씩 계산했습니다. 사이즈 가볍고 그래서 쓰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분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8cm니까는 웬만한 애들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거리도 쓰시는 분들 쓰시기 아주 좋고, 때가 타는 재질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네, 군생을 신기 좋은, 창이나 군생 신기 좋은 큼직한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런 분입니다. 이것도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종이컵 한번 놓아서 사이즈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큼직해서 웬만한 애들은 다 신기 좋습니다. 이거 한 개당 2만원씩이고요. 5종에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번 다시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 11 정도 보시면 되세요. 그럼 웬만한 애들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요. 네, 다육맘들이 다들 좋아하시는 화분이죠. 도양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 군생을 신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입구 사이즈가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0cm 나옵니다. 10.5 정도 나오지만은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 10cm 정도 보시면 돼요. 10cm면 웬만한 군생들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왔고요. 또 도양분이 원래는 이렇게 보석 작업이 안 되어 있지만은 보석 작업을 다 한 그런 화분입니다. 보석 없는 거, 보석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보석 안 박힌 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석은 서비스로 그냥 붙여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뻐서 물마름도 좋고요. 다리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귀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셔도 항상 한결같은 그런 화분입니다. 깔끔하죠? 이거 한 개당 14,000원이고요. 5종 묶어가지고 7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엔 큼직한 단비공방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아주 늘씬하게 되어 있고요. 물마름 좋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몸판에도 이렇게 화려한 보석이 있고 다 문양이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3만원짜리예요. 이렇게 봐주세요. 이렇게 3만원짜리지만은 2종이면 6만원입니다. 6만원이지만은 요건 할인해가지고 55,000원 가겠습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13.5에다가 높이는 12 정도. 종이컵을 놓았을 때 이렇게 큼직한 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다가 뭐 창 같은 거 심어도 아주 좋습니다. 또 이게 화려하면서도 아주 예쁘네요. 네, 단비공반 사각분으로 갈게요. 여기 사각분입니다. 입구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10.5고요. 10.5고 높이는 한 12 정도. 종이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큼직한 애들이고 앞에도 큼지막한 꽃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한두 개씩 있어가지고 화려하고 이쁘네요. 앞에는 또 안에는 보석으로 장식이 다 돼 있습니다. 한 개당 22,000원씩이고요. 3종이면 66,000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분들 많이 소개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화분 고르셨나요?
네, 마음에 드시는 화분 있으시면은 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세요. 화분의 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